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마사시로 넘어간다. 월요일이 무슨 치료회 시부야 지부에 있다고. 넘어가. 움직인다. 어둠이 움직인다. 여기는 지옥인가? 아니야. 아무래도 지진 같아. 마사시는 그 흔들림에 눈을 뜬다. 허! 지진! 진도 3이나 4야. 별거 아니야. 일본에서는 진도 6 정도 이하는 지진으로 치지도 않아. 아무도 신경 안 써. 일요일이 말한다. 근데 이제 진도가 6쯤 되면은 이제 피해야지. 하지만 덕분에 정신이 든것 같다. 신체코오루. 여기는 치료회야, 금요일군. 목요일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랑코랑코링. 토요일이 그 스텝을 밟는다, 스텝. 이 스텝은 엉망진창인 스킵으로 보이지만 실은 되게 깊은 춤이다.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이 다리나 허리에 혀를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이나 호르몬 같은 거를 내부 분비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뇌내 약 같은 효과를 낸다. 건강 잡지에도 기적의 랑코링 댄스라고 불리며 몇 번이고 소개가 됐으나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도 추지 않는다. 나는 왜? 옥상에서 정신을 잃었어, 너. 옥상에서요? 마사시는 영문을 모르겠다. 저 빌딩에서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뚜루뚜루뚜루. 우리가 잡으러 갔을 때는 완전히 양손으로 날려고 하던데 너. 뾰로로 하고 잠꼬대 하면서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난다. 오마츠란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빌딩에 매달려 있다가 시라미네는 눈앞에서 봉투를 열었고, 시라미네 마사시의 경우는 빌딩에서 이렇게 있었으나 시라미네 조카의 약혼자인 토비사와 요헤이의 비밀이 만약 시라미네에게 들키면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뭔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파랗게 질릴 정도의 소재가 아니면은 손을 놓으라고 시켰던 것 같은데. 역시 야쿠자네. 꽤 드라마틱해. 하지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상한데? 뭐가? 시라미네 파는 왜 저를 살려뒀을까요? 바보니? 일요일이 웃었다. 네가 가져간 소재가 뛰어났다는 거지. 소재가 좋다. 초밥집의 아저씨가 자주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입에 붙었다는 것은 일요일은 초밥집하고 뭔가 초밥집에 자주 가는 게 틀림이 없다. 집에서는 이제 뚜루뚜루뚜. 집에는 뭔가 이제 물고기 같은 게 한자로 써져 있고. 벽에는 이제 뭐 이렇게 물고기라고 써져 있는 게 틀림없다. 수수께끼의 여자는 억측을 물은다. 억측이잖아. 아, 협박이 통한 거야. 즉 파랗게 질릴 정도의 소재였으니까. 너한테 뭔가 했으면 듀가 두려운 거지. 그는 치료회를 두려워한 거야. 뚜루뚜루루.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보고 안색이 바뀌었어. 식은땀이 난다. 나는 화냈던 것 같은데, 이제 끝났다고. 금요일 해냈어, 넌. 일요일은 마사시의 손을 잡았다. 신체 코오레. 마지막 타겟을 공략했어. 축하해, 금요일. 신체 코오레. 신체 코오레, 친구여. 목요일하고 월요일도 축복을 한다. 고마워. 끝났다. 마사시는 좀 자랑스러웠다. 단 사흘 동안 7명을 제패. 금요일, 너는 우리 신기록에 가까워. 신기록. 4일로 7명을 제패한 것은 신기록. 그렇다면 그 전에 최고 기록은 며칠이었는가? 실은 6일 동안 7인을 제패한 게 최고였다. 그리고 그것이 월요일이었다. 아, 일요일이었다. 에? 일요일이었어? 일요일은 여유롭게 말하고 있으나 내심 마사시의 재능에 놀라고 있다. 일요일, 그러면 금요일, 나는 신기록에 가까워라고 했어, 너. 아직 전부 끝난 거 아니야. 에?
1만엔. 에? 잊었지. 시라미네한테 1만엔 받아오는 거. 네. 그거야 그렇지. 기절했으니까. 갔다 와. 에? 끝나지 않았잖아. 그런. 괜찮아.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려워해야 되는 건 저쪽이지. 하지만 두 번 다시 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룰 7. 중간에 포기는 극형. 뚜루뚜루. 일요일에 눈이 빛난다. 그런 소리 하셔도 누가 눈에 들어온다. 수요일이었다. 수요일. 이걸 마셔. 영양제야. 영양제. 도마뱀이나 살모사 같은 파충류. 버섯이나 그 포자류. 냄새가 나는 야채나 되게 쓴 이파리. 동물의 생식기나 뇌나 골수 같은 거. 보통이라면 먹지 않은 것을 넣는 경우가 많다. 생리학적으로 듣냐 듣지 않냐 보다도 이상한 거를 강제로 먹었을 때 일종의 기압 같은 게 들어가는 요소가 크게 좌우하는 게 아닐까. 글라스에 들어간 음운의 액체를 내민다. 수요일. 신체 콜해. 열심히 해. 신체 콜해. 마사시나 한 번에 마신다. 몸이 뜨거워진다. 열이 확산된다. 기가 모인다. 힘이 끌어오른다. 마사시는 나이트가 되었다. 나 다녀오겠습니다. 또 가! 금요일군, 기다리게. 월요일이 말을 건다. 자네한테 좀 협력을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서둘러서 쫓아온 거겠지. 마사시는 생각을 해본다. 부탁하네. 월요일은 필사적이었다. 빨리 끝내고 수요일을 만나고 싶어요. 월요일보다 시라미네 파다. 역시 무섭다. 시라미네 파보다 월요일이다. 수요일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으니까 뭐 상관없나? 갑시다 그러면. 오 신이시여. 그래서 좀 뭘 하면 됩니까? 친구여. 천사가 되어주게. 천사요? 그래. 밤하늘에 천사가 되어서 화살을 쏴주게. 달의 여신을 얻기 위해. 마사시는 월요일의 얼굴을 바라본다. 아 사랑에 빠지셨구나. 월요일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볼을 묵힌다. 그러니까 저보고 큐피드 가다라 이거죠. 설마 첫사랑이세요? 에 그럴 리는 없겠지. 그 달의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아 달의 여신. 오 요시코씨. 요시코씨 굉장히 빠져있는 것 같다. 아 요시코구나. 그러면 그녀가 있는 대로 갑시다. 요시코의 바이트가 하는 곳까지 왔는데 벌써 돌아갔다고 한다. 두 사람은 요시코의 뒤를 쫓는다. 요요기 공원까지 왔는데 누군가의 비명이 들린다. 왜? 월요일이 그 소리에 반응한다. 요요시코씨다. 에? 뭐야? 무슨 생각인지 월요일은 갑자기 마사시의 등 쪽으로 간다. 가라 기사대. 가자. 뭐야? 마사시는 자신도 모르게 월요일을 업었다. 요시코씨! 에? 뭐야 이거? 요시코는 강 속에 있다. 아니 강 속에서 뭐예요? 너 재핑이 안 돼. 요시코씨가 악어에게 물리고 있다. 아니 왜 악어가 여기 있어? 금요일군. 안단테 칸타빌레. 도와주게. 뭐 도와주라뇨? 알아서 하세요. 달의 계곡에 세레나데. 이 나는 수영을 못한단다. 세레나데. 아니 수영을 못한다니. 여기는 얕은데. 빨리. 마사시는 밀려가지고 강으로 뛰어든다. 아니 호수로. 에이씨 모르겠다. 요시코씨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사시는 요시코랑 팀을 짜고 악어랑 싸운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감동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겼다. 이겼어? 이거다!
한 사람이 발길을 멈춘다. 뭐 다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소개하자. 남자의 이름은 코카라시 호쿠로. 우는 애들도 닥치게 하는 TV 태양의 민환 프로듀서다. 그 수아는 TV 업계뿐만이 아니라 영화, 비디오, 음악, 이벤트 같은 다채로운 분야까지 발휘되어 있다. 그가 외쳤을 때 그것은 전설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업계의 기록은 그가 외침과 함께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프로듀스드 바이 코가라시 후쿠로 오쇼 이요시코 킹 요비 게츠 요비 인 아고 아고 패닉. 그는 이 영화로 왜 이게 바로 망해버린 작품의 세계의 신기록을 만들었다. 업계의 기록은 다시 코가라시 후쿠로에 의해서 바뀐 것이다. 그 후 마사시랑 월요일과 요시코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슈스케끼 집단에게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뭐야 이게. 저 사람 사실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다 망하는데? 왠지 다 망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부탁은 다 씹어야 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좀 바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쏜나. 마사시는 용기 있게 시라미네 파 사무소로 간다. 시라미네 타다미치 덤벼라! 10층 건물 빌딩을 째려본다. 코끼미 거칠다. 기분이 고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액체는 대체 뭐였을까? 술인가 독인가? 수요일이 추천을 해준 데다가 마사시는 망설임 없이 그 액체를 마셨다. 사랑의 증명으로 보일 생각이었다. 마사시는 시라미네 파 사무소 문을 향한다. 문은 안에서 열린다. 시라미네 타다미치 있는가? 조원들이 나온다. 금요일이다! 뭐야 임마! 조원들은 열이 치밀었다. 야 기다려봐. 오마츠가 씩 웃는다. 왔구나 꼬마야. 팔팔해 보인다. 시끄러 우마츠. 시라미네 어디 갔어? 뭐 임마 이 새끼가 뒤질래. 야 이것들아. 우마츠가 한 명한테 싸대기를 친다. 조장의 손님이야 안내. 마사시는 정중하게 대접을 받는다. 우마츠 수고했어. 빨리 시라미네를 불러와. 우마츠는 콧방귀를 낀다. 뭐야 이게. 한 시간이 지났다. 마사시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왜 저러고 앉아있어 저. 불안이 점점 다가온다. 취해? 그 액체는 그냥 술이고 취해가지고 내가 주정을 부리고 있던 게 아닐까 지금. 마사시는 일어선다. 문을 열어본다. 문이 잠겼다. 마사시는 공포를 느꼈다. 갇혔다! 마사시는 옆에 전화로 달려간다. 전화기를 집어가지고 버튼을 눌러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런! 귀를 대보지만 회선이 끊겨있다. 저 절망! 마사시는 문을 째려본다. 태클을 해보자. 마사시는 창문을 바라본다. 뛰어내리자! 뛰어내려. 마사시는 각오를 굳힌다. 미국 영화에서는 수화짱이라든가 스타짱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간다. 수화짱, 스타짱.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하고 실베스타 스탈론을 말한다. 마사시는 창문을 열고 밑을 본다. 안돼! 이건 너무 높아. 문이 열린다. 미소년 같은 남자가 서있다. 미소년은 바로 들어온다. 눈을 피하지 않는다. 마사시는 물러선다. 안 좋은 전개야. 미소년이 쿨하게 바라본다. 아메리카 영화에 이런 씬이 있다.
아름다운 킬러가 차가운 표정인 채로 뽑은 권총으로 상대를 쏘는 것이다. 기다려 얘기하면. 미소년 풍에 오른손이 품 안으로 들어간다. 아! 마사시는 눈을 감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사시는 슬쩍 눈을 뜬다. 미소년 같은 남자는 손을 안에 놓고 있는 채다. 뭐야 이게? 미소년 같은 남자는 다가온다. 어? 이제 마사시는 도망칠 곳이 없다. 죽는다. 미소년 남자는 천천히 오른손을 꺼낸다. 그리고 1만엔을 꺼낸다. 예? 조장이 지불하는 걸 까먹었댄다. 마사시는 그걸 모았다. 손 안에는 1만엔이 있다. 실감이 안 온다. 끝났어. 마사시는 뭔가 믿을 수가 없다. 끝났다! 하하. 랑코, 랑코링. 주지웅님! 주지웅님. 호화로운 술판을 말한다. 아하하! 나의 승리다! 마사시는 큰 소리로 뛰어올랐다.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여기는 아직 적진이야. 그것도 적진의 한복판. 큰일났다 이건. 마사시는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가능하면 지폐에 자국이 생기지 않게 둥글게 말았다. 문이다. 문제는 저 문이야. 분명히 열쇠가 잠겨있고 열렸다. 아니야, 실은 이게 잠겨있을 거야. 다음 문이 있다. 이 문을 열자마자 이제 난 벌집이 되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땐 여기로 가세요. 그렇구나. 안에서는 안 죽이는 걸지도 몰라. 방심을 시켜놓고 사무소 밖으로 끌어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사시는 환대를 받았다. 총본부의 문이 닫힌다. 마사시는 여우에게 홀린 것 같다. 아무 일이 없네? 믿을 수가 없지만 무사하다. 그건 알 수가 있다. 1만엔을 받았다. 모든 게 끝났다. 이것도 알 수가 있다. 튀어! 마사시는 뛴다. 진료회로 빨리 수요일한테. 와! 차가 뛰어든다. 칠 뻔했다. 아, 위험하잖아. 벤츠의 문이 열리고 시라미네가 내 얼굴을 내민다.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끊는 건 너무합니다.